하겠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환, 최영훈, 박유환, 김진수, 이관표, 김선우, 이동현, 강영웅, 김재석, 안상민 선수가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김희성, 문경민, 권용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5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청주FC가 위치를 했습니다. 청주FC입니다. 네, 오늘 팬분들의 이런 응원 대결도 상당히 치열한데요. 자, 그러면 네.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번 쳐보르고 슛 막힙니다. 자, 다리 사이를 한 차례 노려봤던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 전방 패스가 상당히 절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이관표 선수의 패스였고, 그리고 강영웅 선수에게 연속적으로 슈팅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김선우 왼쪽의 넓은 공간을 이번에는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전이 몰아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30번 안상민 선수의 오른발. 자, 이번에는 안상민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적인 볼 흐름을 통해서 박스 안으로 적재적소에 잘 찔러준 패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공격기 골키퍼. 이번엔 가운데로 연결됐어요. 네, 그대로 살려서 갑니다. 아! 자, 이동현 슛! 아! 막았습니다. 안찬길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왜 최상현 감독이 안찬길을 선택했는지 13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패스가 정말 좋았고, 이 다음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 패스 완벽한 1대1 찬스였습니다. 자, 안찬길 선수가 각도를 또 잘 좁히고 나오면서 네. 막아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에게 그렇게 많은 찬스들을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잡아놨습니다. 왼쪽 측면 벌려졌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한승욱 그대로 왼발 슈팅! 골대입니다. 강력한 레이저 한방 한승욱입니다.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승욱.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슈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야. 마음먹고 때려봤던 한승욱 선수였습니다. 잠자 최영훈 선수까지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네. 왼발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연결 뒤쪽에서 슛! 벗어납니다. 아, 네. 이번에는 김선우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크로스는 아무도 맞지 않았고 또 박유환 선수가 허를 찔러서 뒤쪽을 봤습니다. 네. 하고 있는 박유환. 정축 공단했습니다. 원터치 돌려줍니다. 내주면서 잡아놨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자, 맞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사이에서 빠져나옵니다. 왼쪽 측면 김희성 연결됐습니다. 김희성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쪽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공 살아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쪽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자, 크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경합을 붙여봅니다. 나왔습니다. 박태원.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박태원이 빠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선발로 출전한 골키퍼 박태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연결이 됐던 공인데 박태원 선수가 골문을 비우고 책임을 졌습니다. 네, 문경주 FC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전달이 됐고요. 앞쪽으로 문경민에게 문경민 접어놨습니다. 접고 슛! 불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청주 FC에서 빠른 반대전환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결국 슈팅까지 만들어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짧게 갑니다. 왼발 날카롭게 헤더!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이민영 선수의 헤더가 나왔고요.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 전술을 한 차례 보여줬던 청주FC. 네, 역크로스. 김선우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요. 청주의 공격 왼쪽 측면입니다. 권용현. 앞쪽에 수비 한 명이 있습니다. 권용현 흔들면서 넘어집니다. 아, 자,
선언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권용현. 권용현이 자신감 있게 오히려 왼쪽으로 틀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 나가려고 했고요. 네. 지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의 컨택이 결국은 없었다는 최용훈 선수의 결과적으로 호수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복철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 팀 모두 득점은 없었지만 정말 치열한 흐름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살리면서 어느 팀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청주FC,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를 냈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이풍범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슛! 오! 야! 박태원의 엄청난 세이브를 합니다. 박태원 선수 이걸 잡아냈습니다. 네. 펀칭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풍범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곧바로 발리 수술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을 청주FC의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죠. 손민호 날카롭게 잡아냅니다.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박태원이 정면으로 갔던 프리킥이었습니다. 힘이 실리지는 못했고요. 이번엔 오른쪽 깊게 대각선 네. 방향 연결됐습니다. 잡아놓고 낮게 헤더! 비축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안상민 슛! 벗어납니다. 자, 상당히 날카로웠던 크로스. 네. 하지만 이 공이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단 후방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주요했고 크로스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정민우 선수에게 이 득점, 마수거리 득점이 전방 패스를 찔러주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의 패스 차단 역습 기회. 자, 청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조금은 먼 위치 슈팅! 자, 오늘 예사롭지 않은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본인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한승욱 선수였는데요. 오늘 왼발 감각이 정말 뜨겁습니다. 워낙 본인도 본인의 발끝 감각을 알다 보니까 지금도 참지 않고 곧 손민호 선수가 청주FC는 계속해서 세트피스를 처리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뒤쪽 펀칭!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가볍게 제쳐내면서 앞쪽 전달. 자, 오른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대전입니다.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뒤쪽 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른 타이밍에 박유환 선수가 크로스를 가져갔습니다만 네. 헤더가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박유환 선수의 킥이 계속해서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전한국철도도 계속해서 우측 공격을 김희성 계속해서 왼쪽을 휘젓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김희성 세 명이 붙습니다. 높게 띄워 보냅니다. 떨궈줍니다. 앞에 정면 잡아주고 네. 슛! 한번 정면입니다. 자, 이번에도 슈팅한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청주FC가 결국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의 볼을 이렇게 키핑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바로 슈팅 기회가 왔던 것이죠. 네, 김진수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자,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정민우 꺾어줍니다. 아, 네. 안상민 잡아놓고 슛! 아, 골대! 골대를 때립니다. 안상민! 이게 골대를 왔습니다. 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궤적이 아니 골대를 맞고 들어갈 만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상민 선수는 아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담담합니다. 양 팀 모두 골대 불운을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골대를 한번 보고 골문을 한번 보고 하지만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는 안상민. 살짝 띄워 보냅니다. 네, 우측. 안상민 가운데 연결. 잡았죠.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아하. 수비에 맞았습니다. PK 찍었습니다. 찍었네요. 자, 결국에는 추가 시간에 주심의 PK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 장면을 이제 페널티킥으로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민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우와 안찬기, 안찬기와 정민우. 추가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정민우 갑니다. 정민우 슛! 아! 안찬기가 구해냅니다. 안찬기 대단합니다. 자, 굉장한 세이브를 보여줬던 안찬기 선수입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침착하게 왼쪽을 공략했습니다만 안찬기 선수가 이 공을 막아냅니다. 안찬기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요. 이걸 막네. 이 네 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걸 막네요. 네, 정말 잘 막았다. 네.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안찬기 선수가 오늘 첫 리그 출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상현 감독에게도 정말 좋은 이 시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5라운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대전항공철도축구단과 청주FC의 5라운드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특...